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이제는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줄여서 아주미라고 하죠. 네, 아주미의 우리 이항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미의 이항연입니다. 아침부터 미국 주식에 미쳐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주요 글로벌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네. 소개를 해주실게. 네. 벌써 이제 저는 사실 오늘 이거 방송 준비하러 들어와서 진짜 한번 깜짝 놀랐거든요. 네. 역시 3프로 방송이 퀄리티가 진짜 대단하다는 거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테슬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90분할 예. 예. 네. 카말라 해리스를 얘기하시길 제가 진짜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왜요? 그런 방송을 여기 대한민국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요? 네? 그런 내용을 아 그렇습니까? 예. 진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저도 사실 아마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고 예. 관심이 많은 친구거든요. 이분이거든요. 예.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더 카말라 해리스보다는 테슬라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그렇죠. 주식 투자자. 예. 테슬라 얘기 말씀드리면 정말 오늘 또 일론 머스크도 또 한 방울 날렸는데요. 예. 주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테슬라 한 주를 다섯 주로 나누는 예. 주식 분할을 장 마감 위에 전격적으로 발표했고요. 예. 그림 보여드리면 주가 자체는 지금 시간에서 한 6%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강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보면 저는 9월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S&P 500 편입고 직전에 그런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왜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동학 투자자뿐만 아니라 예. 또 미국에서도 로빈훗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1,500달러 너무 비싸니까 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좀 주식에 접근권을 달라 그랬는데 사실 보면 제가 그림 하나나 두고 역시 대한 걸 준비해 봤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트윗에서 질문도 하고 다이렉트 DM을 발송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답변의 형식을 했던 게 6월 30일입니다. 예. 6월 30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디스커스니까 토론해볼 만한 하는 얘기인데 네. 그때가 언제였냐면 주주총회에서 하겠다 그랬어요. 주주총회. 네. 근데 주주총회가 7월로 예상돼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되니까 9월 15일 정도로 미뤄놨거든요. 네. 그래서 9월 15일 날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 일반적인 파단 얘기였었는데 네.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고 거기다가 제가 오늘 정말 기가 막힌 한 수는 여러분들 다 모르시더라도 8월 31일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8월 31일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한 주가 다섯 주가 돼서 거래가 되는데 네. 누구랑 같은 날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랑 같은 애플, 날 하냐고요? 애플이랑 같은 날 거래가 제기가 되죠. 그러니까 저것도 내가 보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우리 애플급이거든. 그거죠. 그건 것 같아.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애플과 자기는 같은 형제다. 네. 같은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과 테슬라 쓰는 모델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95%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하튼 자기가 동급이라는 걸 보여줬다. 정말 일론 머스크다운 한 수를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요. 네. 주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애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본질 가치랑은 1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1도 상관이 없겠고요. 다만 주주의 접근권을 좀 더 편하게 줬다. 네. 왜냐하면 1,500불짜리 쉽지 않으니 300달러 수준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대됐던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건 모르겠고요. 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여튼 주주의 어떤 접근권을 가난치면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교과서상에서는 호재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라는 정도 일단. 그 애플 같은 경우도 다섯 번인가 했잖아요. 그죠? 많이 했죠. 분할 다섯 번인데 계속 그 시점부터 주가가 좋았더군요. 보니까. 계속 좋았죠. 예, 저희 글로벌 뉴스 그 시간인가요? 라이브 예. 시간에 그 우리 장우석 본부장이 한번 자세히 설명을 예.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튼 꾸준하게 어떤 상승했던 기억은 있는데 사실 예. 애플은 그랬었는데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보장 못하겠으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같은 날 했다는 것 자체는 뉴스를 네. 같이 태우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애플도 올라가는 날 테슬라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여줬다. 라고 저는 해석을 예를 들어서 싶고요. 그렇게 주식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차트에서 볼 때 예를 들어 5만 원에서 만 원이 된다는 네. 쳐요. 5분의 네. 1로 해서. 네네. 그러면 차트 그래프를 그릴 때는 네. 5만 원에서 만 원 떨어진 걸로 가요? 아니면 아니 그거 이제 이전 것도 다 이제 반영해서 네. 반영해서 이전 걸 다 바꿔줘요. 네. 정프로님이 진짜 대단한 질문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여기시거든요. 대한민국 주는 HFS는 아주 발달됐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 다 반영을 시켜요. 그렇게 미국은 안 돼 있어요? 미국은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에 따라서 네.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일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만큼 돈 내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IT가 우리나라만큼 잘 안 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제가 알기에는요. 예. 대한민국의 수만 열몇 개 증권사가 지금 미국 주식 하고 있는데 되는 증권사도 있고 안 되는 증권사 그날 보여주는 증권사요. 근데 대부분이 하루 이틀 지나면 아마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지난 과거 주가도 그냥 5분의 1이면 5분의 1로 만들어갖고 예. 다 보여주니까 한국 주식은 다 그렇게 한국이 무조건 안 되면 난리가 나죠. 예, 네, 뭐 항의할 텐데 미국은 항의를 하겠지만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미국 사이트를 쓰시는 분과 계실 텐데 예.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닷새 지나고 일주일 지나서 겨우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테슬라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카말라 해리스를 말씀 다 하셨지만 제가 예. 약간만 숟가락만 얹는 말씀드리면. 예. 저 딱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셔야 된다. 첫째 어머니는 말씀하셨겠지만 인도계 어머니고요. 아버지는 자메이카계 아버지입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나름 성공하고 있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나이는 60몇 년생, 64년, 65년생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검찰 샌프란시스코의 검찰총장, 네. 샌프란시스코의 법무장관을 했던 분이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초선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많은 분들의 여든 어떤 인종 갈등이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예. 그리고 사실 바이든이 후보가 됐을 때 상당히 약간은 표현은 거시기 하지만 노쇠하다는 이미지? 그렇죠. 항상 그리고 보면서 슬리피 족, 그래서 졸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맨날 그러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제가 인터뷰 들었는데, 야, 저기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될 텐데 할 정도로 자기는 인지 능력 같은 거 테스트 했는데, 통과됐는데, 조 바이든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젊고 능력 있고 상대 개혁적 인물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 바이든 후보가 개혁성에서는 약간 예전에 다른 분보다 약간 떨어진다고, 네. 엘렌지아스 워렌 이런 분보다 떨어진다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네. 상대 개혁적 인물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뇌피셜인데요. 네. 오늘 막판에 주까지 약간 흔들렸고 좀 내렸거든요. 네. 상대 이 개혁적 성향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요. 네. 미국에서 그런 얘기 나온 적은 없는데, 좀 그 정도는 분명히 훨씬 더 개혁성 인물이고 상당히 강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걸 비판했거든요. 개혁성이 떨어진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네. 그래서 그 정도 일단은 이해하시면, 오늘 그 먼저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오늘 준비를 못 했는데, 나오기 제가 여기 출연하기 직전에 나온 거가, 이제 앞서 백신 얘기도 오늘 또 해드리겠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자기 딸까지 해갖고 테스트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어젯밤에 보면, 어저께 그 방송 한번 다시 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라이브 네. 시간에. 네. 거기 보면 진짜 두 딸 중에 한 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공산당 국가니까. 네네. 근데 여하튼 미국에서 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더나 아시잖아요. 유명한 네, 모더나랑 네. 또 1억 개의 또 백신을 구입도 계약을 했어요. 네.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 직접 발표했거든요. 거기다 옵션을 4억 개까지 할 수 있다. 얘기하고 15억 달러니까 한 2천억, 2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막 하니까 오늘 또 시간에서 지금 모더나가 10% 급등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정도가 네. 일단은 시황이랑 상관없이 저는 그 얘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한번 정리를 해보나요? 네. 시장 이제 그럼 있었던 일을 네. 간단하게 오늘 새벽에 마감된 거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8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S&P 네. 500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스닥을 위주로 보시고 그러고 다우를 보시지만 미국의 기본 벤치마크는 S&P를 그냥 며칠 만에 하락했다, 상승했다 얘기할 때 S&P 500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일 네. 만에 하락했는데 8일 상승하고 만약에 9일까지 상승했다 그러면 10년 만에 한번 나올 수 있는 만큼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8일 동안 올랐다가 막판에 밀린 것도 잘했다라고 일단 먼저 좀 얘기하셔야 되겠고, 다만 많은 분들이 나스닥을 좋아하시잖아요.
나스닥은 오늘 3일째 좀 내려갔고. 오늘 많이 내렸어요. 오늘 막판에 좀 네. 은근히 더 내렸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민주당에 대한 그 개혁성 인물. 아, 민주당이 해야 되면 항상 강성 인물들 항상 브레이크업 그 회사를 쪼개란 얘기하고. 반독점. 네, 반독점에 대해서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뇌피셜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섹터 중에서 경기 민감주는 나름 선방했어요. 예.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11개 섹터 중에서 플러스가 난 것은 금융주와 산업주입니다. 예. 그리고 여타 그다음 화면 한번 제가 그 11개 그 예, 요건데요. 제가 굳이 박스를 몇 개 다섯 개 쳤거든요. 예. 그게 임의소비재, 에너지, 금융, 산업 소재인데 예. 안 빠졌거나 조금 올라간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 교과서적으로 경기 민감주다. 그러네요. 예, 왜냐 기술주도 경기 민감주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요즘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구분을 잘 안 하거든요.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큰 틀에서의 흐름이라고 네. 이해하셔야 될게 그게 마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현대차 할 때 비슷하네요. 얘기,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한 네. 움직임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백신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그 한 부분 하나만 체크하게 들어가겠는데. 네. 지금 어저께 우리가 그 어제 밤에 여러분들만 속보 봤을 때는 그냥 a few dozen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몇십 개 정도 얘기했는데 또 뚜껑 열어보니까 76명 맞게 했다는 건 지금 76명. 예. 76명 중에 한 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딸한테. 예. 근데 지금 보시기 바라면 표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야, 우리는 지금 옥스포드에서 영국이지만 1000개 이상을 했고 모더나도 600명하고 뭐 노바박스도 이렇게 하고 했으니 자기네가 딱 내세우는 거죠. 예. 또 러시아 거 믿을 수 없다. 예.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거야 효과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예.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백신에 지금 사재기가 이슈가 있는데 오늘 모더나를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렇게 해서 구매 계약 사업계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옵션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미국은 네. 이번에 확진 이런 거 할 때 늦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선구매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빨리 아마 개발하고 마치려고 막 노력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어, 며칠 사이에 또 미국에서도 뭐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감. 예, 네, 찬스 분명히 있죠. 네. 네, 급하죠. 뭐 장관도 성과를 자꾸 보여줘야 네. 되고 그러니까 많이 보여줄 것 같고요. 종목으로 좀 몇 개 들어가면 역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좋아하시는 애플, 아마존 그래서 네. 빅테크들이 2에서 한 3% 정도 늘려는 것 하락한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경기 민감주를 이제 좀 몇 개 좀 보여겠는데요. 사실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소외주라고 우리가 표현하건 미국에서는 요즘 리오프닝 스탁이라고 그래갖고 경제활동 재개주라고 표현하고. 아, 예. 밸류 스탁이라고 하건 뭐라고 불리던 간에 그런 것들이 같은 묶음이라 같은 항아리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예. 한국으로 비교하면 딱 말씀드리면 현대차죠.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주가 실적이 안 좋은 건 다 알지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제 포스코도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한전.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올라갔던 것들이잖아요. 예. 물론 현대차 여러 가지 재료도 있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 전부 다 돈을 올해 번 적도 없고 이익이 많이 줄었거나 적자고 네. 이익이 많이 늘어나 작년 대비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는 건 거의 빅5, 빅6 정도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올라가는데 아마 여기서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도 많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경기 회복기를 어떤 시금설에 그러나 테스트라 그러나 첫 번째 사인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보진 않으셨더라도 얘기는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어느 경제 방송에서 그게 바로 예. 다우 운송지수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님? 예, 예. 예. 정프로님도 아마 그 직접 보시지 않으셔도 네. 주식에 관심 있으면 들으시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우 운송지수 많이 들었어요. 다우 운송지수. 왜냐하면 다우 운송지수. 예. 네. 다우 운송지수가 움직이면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이다. 아, 그런 얘기 들으니까. 예, 많이 들으셨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철도 들어가죠, 미국은. 네. 그리고 항공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별로 해당되는 거 없지만 미국은 워낙 철도보다는 트럭킹 아닙니까? 예. 트럭킹 비즈니스 때문에 트럭 관련 회사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70여 개가 몇 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작은 것까지 네. 다우 운송 지수를 한번 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네. 제가 이거는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제가 직접 구려온 거거든요. 네. 다우 운송 지수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게 바로 골든 크로스에 임박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빠르면 금요일 날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 예. 웬만한 급락이 아주 나오면 뭐에 대한 50 다운송 지수입니다. 예. 다운송 지수의 50일과 200일이죠. 아, 그러니까 장기 이동 장기가 장기를 뚫고 올라간다. 뚫고 올라간다. 예.
이게 사실 다시 한번 확인되면 골드 크로스나 어떤 그런 데스 크로스가 시장을 예측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교과서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씀은 예측은 아니지만 어떤 커런트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러죠. 현재 상황은 설명하는 것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가 이동평균이요. 네. 이동평균선에 그렇죠. 50일선이 200일선을 넘거나 깨지는 거 아래로 네. 내려가는 건데 바로 이것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거죠. 예. 골든크로스가. 그래서 이것만 보면 미국 경제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러니까 반대로 나가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오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는 경제학을 제가 이쪽은 경제학자도 아니고 저는 설명할 뿐이지만 예.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다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금리가 좀 올라가겠죠. 예.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금리가 왼쪽이 금리입니다. 네. 10년물 금리가 내려갔던 것이 반등하겠죠. 살짝 꼬리를 들었죠. 위로 네. 들었죠. 오른쪽은 미국의 달러값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돈을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 US 달러값도 약간씩 반등하는 거죠. 네. 이것이 반대되는 달러 약세가 더 진행이 되면 우리 시장에도 훨씬 좋은데 그렇지 맞습니다. 않고 이제 네. 아, 더 이상 안 빠지거나 좀 오른다.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저희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이런 현상을 보면 지금 금리도가 좀 올라가네? 바닥이 예. 아닌 바닥을 쳤네? 예. 달러도 반등을 쳤네?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그 그림이 바로 보여드리면 이것만 이 큰 줄기만 이해하시면 저는 오늘 3프로에 나와서 제가 출연한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금값이 떨어지겠죠. 네. 금이 떨어지고 금이 떨어지면 금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것들이 아마 앞서 프로님이나 김프로님, 정프로님 젊은 분들이 막 금 사러 간다 그랬잖아요. 네. 금 사러 가다가 보면 그 다음에 금은 재미없으니까 은을 사신 분이 많아요. 네. 은이 좀 싸니까 또. 네. 그래서 제가 한 27달러, 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네.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그거 좀 위험성이 있을 거라 얘기했는데 오늘 금도 한 6년 만에 최대폭 떨어져서 한 5, 6%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은은 15%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15%? 네. 역시 은이 재밌어요. 은은 또 선물이잖아요. 네. 대부분. 네, 맞죠. 대머리 네. 엄청 쓰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맞선 일련의 흐름이다. 네. 라는 건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금은이 금리랑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네. 빵이나 마가 이거 버리고 네. 캐터필라라든지 뭐 보잉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은행주라든지 좀 있으면 우리 서윤석 이사님 나오셔서 국내 은행주에 대해서 얘기하실 텐데 네네. 바꿔야 돼요? 저는 끝났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요즘 보면 저도 월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이제 섹터 로테이션, 예.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여기저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네. 요즘 진짜 3프로에서도 많이 그런 거 나와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네. 하시고요. 다른 경제 방송에도 많이 얘기하실 텐데 일정 수준 로테이션은 가능하죠. 예. 마디마디 가능하지만 아주 이게 본격적으로 영원히 간다? 기술주 끝났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백신이 나건 바이러스가 나건 뭐건 간에 시장은 조금만 기폭제가 있으면 안으로 든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예. 되면 이제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사라는 소식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그 화면 보여주시면 엊그저께 나온 지난 주말 목요일인가 나온 얘기인데요. 네. 이게 그래서 3,700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3,700? 3,700까지 갈 수 있다. 뭐가요? S&P가. S&P가. 그럼 몇 퍼센트 더 갈까요? 11% 정도. 11% 더 간다. 예, 예, 예. 지금 3,330여 되니까. 네. 가니까. 예, 이런 딴 것들이 그 떨어질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 나는 거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톰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많이 인용하는 분인데 예. 이분이 하여튼 미국에선 초강세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최근 급락장세에서 제일 시장을 정확히 맞춘 분 중에 한 명은 사실이에요. 이분은. 예. 이분도 지금 경기 민감주나 소외주 랠리가 분명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백신이나 또 치료제가 나오기만 하면 특히 골드만삭스는 11월에 허가가 날 것이고 예. 내년 2분기까지 많은 사람이 접종할 수 있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할 거 아닙니까? 명품도 사는 거고 다시. 그렇죠. 화장도 집안에 계시던 분들은 기초 화장만 하던 분들이 네. 나가면 색조 화장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살 게 많다는 거죠. 많아질 수 있어요. 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품 얘기는 제가 포함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면 제가 어제 존리 대표님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미국엔 톰리, 한국엔 존리. 존리.
저도 졸린님 존경합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네.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의 피해주들 네. 이런 거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허. 그게 일련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예. 이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주 버리라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틴 투자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네. 이분은 직접 나섰어요. 네. 자꾸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장기 투자할 분들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꼭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꾸 이런 얘기하면 골드만삭스가 뭐 틀렸다 얘기하시는데 네. 그냥 늘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가 네. 이런 거는 단기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네. 기술주가 말이죠. 장기 투자할 때는 여전히 가장 좋은 베팅이라는 얘기죠. 네. 왜? 성장이 됐다는 거가 되겠고요. 결국은 저금리랑 이런 미국의 어떤 혁신의 역사에서 기술주가 빠질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기술주는 계속해서 가장 강력한 베팅이라는 얘기했고요. 네. 톰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톰리도 지금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는 게 맞지만 정확히 영어로 표현하면 unkillable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unkillable. 죽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 기술주는 테크스탁, 빅테크 이런 것들이 지금 죽을 수 없다는 얘기죠.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올 하나 팔고 올을 팔, 올인, 올 아웃 이런 게 아니라 네. 늘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그냥 기술주 갖고 계시고 성장주 갖고 계시고 새로운 데 너무 한쪽에 쏠려 있으면 그러니까 비중. 좀, 예, 비중을 좀 조정하시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제 입장을 정리하는 걸 한 세 줄 정도 적어왔는데요. 네. 그거 좀 한번 보여주시면 지나친 쏠림이라든가요. 네. 지나친 쏠림이라든가 비대칭. 그러니까 네. 비대칭이라는 너무 한쪽이 올라가면 같이 가야 될 것이 한쪽으로 안 올라가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면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 다이버전스가 수학 용어지만 주식시장에서 주가랑 뭔가 다른 보조주 이런 것들 따로 간다 할 때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맞습니다. 다이버전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 정도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다이버전스가 뭉쳤다 헤어졌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 그림을 제가 그냥 어떤 그림, 어떤 이미지지만 제가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설명드릴 텐데요. 한쪽에서는 모멘텀을 중시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모멘텀. 네. 그것과 가치는 반대되게 개념을 미국에서는 네. 얘기하거든요. 한쪽은 많이 올랐고 한쪽은 떨어졌죠. 올해. 네. 올해 들어서 거든요.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모멘텀 주식이시고 가치주가 조금 올라가는 정도. 네.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완전히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그림 보여주시면 역시 가치주는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10%가 났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성장주는 18% 올라났거든요. 어허. 너무 벌어진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장수 본부장은 이제 악업이라고 표현하는 얘기를 방송하는 걸 들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입이 합쳐졌다 벌어졌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입이 꺾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악어 입이다. 네, 악어 아, 너무 벌어지니까 약간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너무 계속 입을 벌리고 있을 순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 느낌으로. 차이가 늘었다 줄었다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꺾여서 뭐 성장주가 네, 밑으로 가고 가치주가 위로 올라 이럴 가능성은. 당장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네. 10년의 흐름이 되겠고요. 특히 네. 이런 다시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이렇게 큰 변혁, 코로나 같은 큰 변혁이 오면 오히려 혁신적인 기업이 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네. 죽는 기업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로 이해하셔야 되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똑같이 뱅가드에서 운영하지만 성장주가 있고 또 하나 성장에서 배당을 중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쪽은 22% 올랐을 때 한쪽은 1%밖에 안 올랐다는지 올해 들어서. 네. 이런 것들도 좁혔다 늪혀졌다 하는 거죠. 지금은 지금 그동안 쉬었던 거. 하나 더 섹터로 말씀드리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기술주랑 금융주를 한번 같이 보시죠. 어허. 최근 지난주부터 가장 강한 것 중이 산업재와 금융주거든요. 그렇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부터 보시면 네. 기술주가요, 무려 22.8%가 올라갔습니다. 올랐고. 금융주는요, 오르긴 커녕 마이너스 18%입니다. 아, 이건 악어입이 쫙 벌어졌네. 너무 벌어져도 너무 벌어졌죠. 네. 그러면 JP모건이 망하겠냐는 거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망하겠냐는 거죠. 네. 웰스파고는 배당 컷을 했지만 JP모건은 배당 컷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배당이 이렇게 주고 있는데. 배당 컷이 지금까지 하던 배당보다 훨씬 더 적게 해준 줄인 거예요. 줄인 거죠. 네. 네. 그걸 배당 컷이라고. 네. 네. 맞습니다. 배당 컷 안 하고 계속 준다고 그랬거든요. 네. 너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네. 그림이 되겠고요. 이걸 지수로 측면으로 딱 말씀드리면 S&P500과 그 다음 보여주시면 S&P500과 네. QQQ죠. 나스닥 100이죠. 네. 극명한 차이 나죠. 하나가 26, 나스닥 100은 26%가 올라갈 때 S&P500은 고작 4% 올라갔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 네. 정말 아, 이거 샀다 이거 팔았다 왔다 갔다 해갖고는 돈을 누가 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제가 돈을 버는 거는 국내 주식은
증권사랑 세무 당국이 버는 거고 네. 미국 주식은 증권사가 버는 거죠. 네. 증권사 유관 기관이 버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자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죠. 그래서 네. 꼭 분산 투자 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분산 장기 투자라.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의 결론을 드리면 미국 주식을 진짜 처음 시작하신 분으로 계실 거란 말이죠. 3% 얘기 보고 지금 해볼까 하신 분들은 네. 그냥 좌우면 하지 마시고 지수를 추정하는 마지막 제가 결론을 표로 하나 만들어 온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지수를 추정하는 ETF부터 시작하시면 ETF. 예. 네. 그것이 S&P 500을 추정하는 것들 네. 아니면 나스닥을 추정하는 것들. 그게 제가 첫 번째 얘기고요. 많은 분들 또 여기 계신 분 중 오늘 2-3만 명 보고 실시간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3만 명 됐습니다. 3만 명 분들은 미국 주식 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미.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3천 분은 계실 것 같아요. 미국 주식 네. 지금 하시는 분들. 그러면 기술주나 성장주를 중심 일정 수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제는 그걸 팔지 너무 급하게 팔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고배당주 아니면 그게 찾기 쉽지 않다면 저희가 여러 번 전화 밤에도 저희가 또 장수보험자라서 잘 소개해 주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관련된 ETF 같은 거 하면 훨씬 안전하면서도 좀 편안하면서 예. 한국 주식도 좋지만 미국 주식도 일부 조금 담아가는 예. 그 정도를 하시면 알겠습니다.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학용 교수님이 그 일주일에 두 번 나오셔서 미국 주식에 대한 시황과 뭐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사실 이게 미국 주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즘 거의 미국 주식의 어떤 그 상승세의 질과 한국 주식의 상승의 질이 있어서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 주식 투자 안 한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의 반사경 같은 게 또 한국 주식이니까 네. 여러분이 좀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거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전 네. 한국 주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주식도 장기 투자가 일상화, 특히 그것이 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를 가자는 그런 큰 무브먼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큰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가 됐건, LG화학이 됐건, 뭐 키움증권이 됐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매매 대상이 아닐 거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갖고 가시길 좀 권해드리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또 글로벌 이슈부터 네. 또 한국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전해주신 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학용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